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위로의 음유신 싱어송라이터 하림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아주 귀여운 우쿨렐레를 들고 등장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인사 아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네. 네. 1월에 나오셨을 때 진짜 다시 한번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한 걸 지키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저도 밖에서 이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아 대단하다. 왜요? LP를 이렇게 틀고 아. 여러분과 소통하고 이런 모습이 네. 참 요즘에는 보기 힘든 라디오 쇼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네, 라디오는 먹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 참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밖에서 보면 참 뿌듯하게 좀 멋지다 저분들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정윤 씨 너무 멋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전히 패션이 더 멋있고. 아니 지난번에 그 패션 참 멋있게 입고 나오셨는데 그때 의상을 아내분께서 골라주셔가지고 칭찬을 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아내분께서 골라주신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신경 써 아내가. 그래서 내가 듣지 말라 들으면 이제 또 더 오버 저기 아 다 듣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도 다 들리죠. 네. 그렇지. 아내가 더 신경 써요. 그 말 듣고 나서 요즘에 사실 되게 편해졌어요. 더 신경 써 주시니까. 네. 아 근데 항상 모니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 이렇게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속삭이게 되네. 아니 근데 스케줄 다닐 때도 함께 다니기도 하신다면서요? 그 소문 났어요 어디서? 네 소문이 조금 났습니다. 오늘 와 계신 건 아니죠? 아니야 오늘 네. 오늘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그 아내가 저 부끄러움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뒤에서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저 보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고 아 기둥 뒤에 숨어서 보고 있고 그러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자주 다녀요 같이 여기저기. 아 너무 보기 좋은데요. 아니 뭐 사실 하림 씨는 연예계 대표 N잡러시잖아요. 네 이제 곧 3월이 되면은 잡이 하나 더 들죠. 그렇죠. 네 이제 학생들도 새학기 준비 잘 돼가세요? 딱히 뭐 준비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어떤 학생들이 이제 올지 몇 명이 저한테 배울지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하고. 은근히 어떤 학생들이 올지 되게 기대되시겠어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기대되고 뭐 그중에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유재하가 이제 대상 받은 학생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일도 겪으면 너무 뿌듯하죠. 그렇죠. 이번에도 한번 겪고 나니까 네. 이번엔 또 어디를 뭔 상을 받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기대가 되고 하여튼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 저 굉장히 좋아해요. 안 그래도 오늘 또 방청석에 이상학번 새내기 친구도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네. 저기 퍼플 스웨터를 입으니까 아, 저렇게 네. 또 핑크 머리를 하고 멋있네. 부럽다 핑크 머리. 아니 학생들한테 유독 머리를 부러워하세요 하림 씨가 항상 나와. 나는 그냥 한 얘기인데 사람 웃더라.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항상 특히 여자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이렇게 머리 스타일 바뀐 걸 남자들이보다 여자들끼리 많이 알아채거든요. 이렇게 보통 자기 관심사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림 씨 학생 보면 아까 핑크 머리도 되게 부러워하시고 매번 저 완전 잘 알아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는 보면... 관심이 없지 않으세요? 어차피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그게 바르고 다니시니까 다 없지. 근데 관심은 없는데 그렇게 제가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예민한가 봐요. 그래서 이상하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한테 머리 염색했네 이런 거 좀 보이거든요.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아무도 모른대. 관심사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저는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 여러분도 원 없어봐요. 자꾸 알아챈다. 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학생들한테 과제를 좀 많이 내주시는 교수님인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어떤 교수님이에요? 혹시 학생들한테 사주 받은 거 아니죠 지금? 네, 뭐 저도 학생의 입장일 때가 있었으니까 괜히 그 궁금해서 저요. 네, 저 어떤 약간 어떤 뭐 엄한 편인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저 그냥 자유롭게 냅둡니다. 왠지 그러실 것 같긴 한데 그게 진짜 학교에서도 그럴까 좀 궁금해요. 저는 과제 안 내주고 그냥 그럼 어떻게 평가해요? 그냥 그 외부애가 상 받아오면. 받아온 것도 사실은 그게
글쎄요. 솔직하게 그 뭐 제가 잘해서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단은 이제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네. 이제 약간 좀 이제 오히려 겁을 주지 않나. 이제 넌 시작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그런 선생님이고 과제, 예, 관제 안 주고 그냥 알아서 잘할 때까지. 그럼 그래도 이렇게 평가를 나중에 해서 이제 그 성적을 매겨야 되잖아요. 아 저는 성적 없이 그냥 패스 페일 과목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아 너무 잘 빠져나가지. 아 너무 좋은데요. 와, 패스 과목이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사실 받은 것 같은데 과제 네, 안 내줍니다 별로. 아니 네. 방송 듣고 있을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이거 진짜 제가 무슨 사주 받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네, 학생들 이제 곧 만날 건데 좋은 노래 우리 한 학기 동안 함께 만드는 거야 얘들아. 네, 좋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아니 네. 그 많은 일을 근데 다 하시려면 시간 관리 요령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엔잠러로서 어떤 식의 그 하림 씨만의 뭐 특별한 하루 루틴이 있다면요? 특별히 그런 거는 없고 제가 사실 그 엔잠러라고 하시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면 공연을 기획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월드뮤직 밴드를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벌써 3개. 네. 그래서 이렇게 LP 카페 같은 나와가지고 잠깐 환기를 시키면 다시 충전이 되죠. 오히려 또 같은 사실은 이것도 방송이고 네. 음악과 관련된 일을 또 하시면서 관련된 다른 일을 하시면서 또 네. 에너지를 또 받으시는구나. 다 좀 틀려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많은 음악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뭐 공연을 만들고 주로 월드뮤직이 제일 많고 네. 그게 거의 저희 주요 일이죠. 그러면 그 많은 걸 하려면 사실은 보통 체력이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체력 관리로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술을 마셔서 스트레스를 제때제때 풀어주고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좀 웃어주셔야지 이걸. 그러게 안 웃으면 지금 제가 뭐가 돼요? 저도 뭐가 됩니까 이러면 이게 진짜 누가 들으면은 술이 아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네, 그 스트레스를 제때제때 풀어준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제때제때 풀어주고 웃어주세요. 그냥 네. 그 성심성의껏 그냥 그 관객을 만나는 거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에너지를 사실은 발산하지만 사실 돌려받잖아요. 또 그 네. 에너지를. 네, 정현 씨도 공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누구나가 사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받는 그 기분 때문에 아니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예, 네, 뭐 다 네. 아시겠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갈 때 끝나고 이제 교체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나오면서 끝났어. 아 좋겠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못 봤어. 못 만나봤어요? 아 끝나서 좋다고.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들어갈 때 아이가 제가 끝나고 나오면 제 뒷타임으로 들어가는 어떤 다른 모 가수분들이 아, 그 하림 씨를 부러워한다고요? 네. 끝났어? 아 좋겠다 어떡해 이러면서 올라가면서 노래 근데 사실 공연하는 걸 좋아하고 무대 서는 거를 좋아하지만 그만큼 그 마음도 똑같이 있지 않아요? 저도 딱 그 마음이에요. 아, 내려올 때 예를 들어 하림 씨가 올라가면 아 선배님 너무 부럽습니다. 아, 왜냐면 올라가서 단 한 음절이라도 틀릴까봐 그 부담 게 엄청나잖아요. 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정엽 씨가 공연을 하면 마이크를 안 놓는다고 제가 소문을 들어가지고. 아 마이크를 안 놓는다고요? 네, 쫙 그냥 한 예를 들어 30분 공연이다. 네. 그러면 앵콜에 앵콜까지 계속 그냥 이렇게 참 부럽더라고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래요? 뭐 최대한 우리 서로 오늘 소문에 시달리네요. 네. 아 뭐 그런 소문은 너무 좋은 소문이에요. 아니 근데 부러워서 그 예, 노래도 되게 잘하시고 목청도 좋으신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려봅니다. 아, 선배님 네. 그러세요. 어쨌든 무대 올라가면은 사실 그 부담도 사실 그 관객분들이 주시는 에너지로 다 이렇게 맞아요. 예, 환원이 되고 뭐 승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야 될 또 타이밍이 왔는데요, 아, 씨가. 아, 뭐 노래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오늘 뭐 많이 기대하셨죠? 자, 무대로 또 이렇게 라이브석으로 가셨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라이브곡. 일단은 곡?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고르세요. 그랬더니 네. 위로를 해달라고. 아 위로가 진짜 신청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LP가 없는데 어떻게 트시나? 그래서 못 틀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위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박수 주세요. 자. 벌써 이렇게 건반을 살짝 두드리셨는데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위로.
보여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거 힘들단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대 맘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어떤 친구조차 애써 웃으려 말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어요 손 올려 닦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그대는 강하잖아요 하지만 약하기 하죠. 아무도 몰라줬겠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멀리 떠나가도록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감사합니다. 와우, 하림 씨의 위로였습니다.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하림 씨, 그냥, 네, 또 왔다 갔다 오시는 것보다 그냥 앉아 계시니까 바로 지금. 아, 이제 말하지 말고 노래나 하라는 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네, 왔다 갔다 네.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가 네. SBS 락 스튜디오가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가는데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또 이제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거기서 네. 두 번째 노래도 한번 저희가 좀 청해 드릴 수 있을 것 싶습니다. 어떤 거를 오늘 준비해 하셨어요? 일단 여기서 제 노래 하나 그리고 커버곡을 하나 해달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하모니카를 이렇게 딱 목에 또 거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은 아닌데 네. 커버한 노래 중에서 그 최용준의 왜? 아 너무 좋아요. 최용준 씨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놀래 저도 같이 놀랐어요. 네. 아 최용준 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청은 아니시죠?
최영준의 아마도 그건 네, 그 노래를 제가 아 이게 인기가 많나 봐 이게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네 그래서 하림 씨가 한다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 네. 네, 하림 씨가 한 거를 듣고 싶어서 아 제가 한 거를 네. 오늘 선곡 잘했네요 그죠 어 너무 지금 네 앞에 앉아 계신 방청객 분한테 또 네. 특별하게 또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버렸네 그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돌아보면 아쉬운 그날들이 자꾸만 아픔으로 내게 찾아와 떨리는 가슴 나를 슬프게 하네 차가운 내 마음에 남은 너의 뒷모습 열린 문틈으로 너는 내게 다가올 것 같아 한참을 멍하니 문만 바라보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말았네 사랑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스산한 바람처럼 지나쳐 갔네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너의 그리움 남아 나의 깊은 미련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말았네 사랑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스산한 바람처럼 지나쳐 갔네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나의 그리움 남아 나의 깊은 미련들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아마도 그건 들으셨어요. 와 너무 좋은데요. 이점옥 씨가 하린님 위로송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네요. 고맙습니다. 꾸벅하셨고 황선영 씨는 위로 노래 들으니 저의 마음이 엄청 위로되네요. 너무 좋아요. 병원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너무 힐링되네요.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8437님은 요즘 하림님이 부른 아마도 그건 노래에 푹 빠져 삽니다. 첫 음절이 묵직한 저음으로 시작되던데요. 와인으로 치면 풀바디 느낌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와. 댓글이 많이 왔네요. 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지금 풀바디 느낌. 풀바디. 네. 어, 하림 씨가 좀 직접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어,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2142님. 2142님. 네 번째 예보. 어쩌죠? 어쩌죠? 이 사연이요. 어쩌죠? 지금 퇴근하면 10분이면 집에 도착하는데 최애 가수 하림 오빠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야근하려다 일찍 퇴근하는데 어쩜 좋아요. 안가 집에 안 가. 네, 뭐 그러세요. 네.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거죠. 네, 네, 네. 아니 근데 아마도 그건 그 리메이크를 언제 하신? 그게 이제 네. 음악 프로, 네. 네, 음악 프로의 라이브 음악 프로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가수를 커버하는 코너가 있는데 네네. 출연 섭외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노래를 부르면 이제 음원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음원 노래 부르면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어렸을 때 부른 노래 부르겠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도 지금 아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정말요? 사이트에서. 그래가지고 네. 뭐 어떡하지? 불러야지. 그리고 요즘에 있습니다. 자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네. 아까 방청석에 계신 분도 아까 메시지도 주셨는데 아 그랬구나. 네 오늘 그 노래를 설마 하셨던 것 같아요. 하림이 나오시는데 근데 이걸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놀라실 수밖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서 네. 저도 네, 기쁘네요. 네. 강은희 씨가 앵콜. 네. 안에서 듣고 계시면서 지금 거의 뭐 객석에 지금 계시는 느낌으로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3부 마칠 시간이 다 됐거든요. 자, 잠시 후 4부로 다시 라디오 버스킹으로 하림 씨와 같이 돌아옵니다. 정엽의 LP 카페. 정엽의 LP 카페. LP 카페. 네, LP 카페. 네. 해드렸어요. 4부 문 열었습니다. 네. 네. 생방송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네. 생방송입니다. 자, 4부 첫 곡은 하림 씨의 추천곡으로 LP를 틀 거거든요. 어떤 곡입니까, 하림 씨? 제가 직접 가지고 왔어요. 네, 가지고 왔고, 예, 네. 어, 들리네. 네. 이게 Yesterday Once More란 노래죠. 이게 카펜터스의 노래인데 고등학교 때 산 LP거든요. 아 진짜 네. 오래된 LP네요. 그때 이제 LP를 많이 사 모은 게 지금 다인데 그때 이제 제가 좋아했다고 하긴 좀 그런 뭔가 이렇게 느낌 있게 바라보고 있는 LP 가게 누나. 누나가 사람을 다 샀어요. 누나가 골라준 LP인데. 이 감미로운 목소리가 왠지 그 누나의 마음 같아 느껴지지 않던 왠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여기 Every Shalala 팝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뭔가 샬랄라 뭔가 내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같이 듣겠습니다. 여기 네, 하림 씨의 LP 추천곡이었습니다. 직접 들고 오신 고등학교 시절에 사신 LP래요. 그럼 뭐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단발머리였다는 것만 기억나. 아니 고등학교 시절이면 한 5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 5년 전이면 뭐 기억이 안 나요, 없다 하죠. 네. 5년이면 뭐. 카펜터스였습니다. Yesterday Once More 듣고 오셨어요. 아니 오늘 이렇게. 등장하실 때부터 우쿨렐레를 들고 나오셨어요. 아니, 지난번에 또 칼림바를 들고 나오셨었는데 제작진이 칼림바가 너무 좋았다고. 아, 그렇죠. 네, 그 아무 노래나 다 할 수 있는 칼림바. 그래서 칼림바로 그때 별거 다 했잖아요. 별거 다 했죠. 네, 뭐, 그래서 워낙 뭐 신청곡 들어오는 거 다 하셨습니다. 다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해드리려고 이번에는 또 그래서 오늘 그럼 또 즉석 노래 해주시는 거예요? 어, 무조건 다 해주죠. 뭐 해줘요. 예를 들면 다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초콜릿 이야기를 한번. 초콜릿 이야기. 네, 그거는 우쿨렐레 찰떡이에요. 찰떡. 그렇죠. 네, 해볼까요?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저 외로운 날에 혀끝에 녹아드는 다정함 치약만 민트 초콜릿 쓴 따분한 날에
초콜릿한 같아. 계속해? 초콜릿 계속해? 이번에 신청곡을 받아볼까요? 신청곡? 네? 신청곡 다 돼요. 아, 다 네, 돼요? 저는 가고 있을 테니까 그냥 다 얘기해봐봐. 뭐? 어?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네. 사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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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됐지? 또 뭐?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야? 또. 이별을 했다. 이별을 했다. 이별을 했다. 그리고 사랑을 했다. 네. 뭐 만나고 헤어지는 게 우리 일이니까 지금 표정 봐서 다들 에이, 나 그런 느낌이야 저기 지금. 약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색해져서 그러시는데 자, 또 뭐 한 곡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지금 받으시거든요. 사랑을 했다 지금 듣고 아무 별로 그냥 지금 넘어가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벌써 이제 그걸 알아차리셨구나. 네, 아니 사실 근데 특히나 지금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게 아까 아마도 그건 듣고 네. 거의 이렇게 울 뻔하던 저 선생님께서 사랑을 했다를 듣고 거의 표정이 그냥 에 이런 느낌이셔갖고 아니죠. 그만해야 될 것 그럼요. 같아. 네, 이런 면도 있고 또 그렇게 그런 라이어티한 면을 얼마나 네. 또 멋지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제가 사실 악기를 이것저것 연주하기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네.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지난번에는 칼림바 네. 이번에는 가장 들고 들고나기 칼림바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곡을 한 100여 곡을 하고 하시려고 하셨다가 네 그렇게 못하셨죠. 어지당하고 네. 이번에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저분께서 저절하셔갖고 근데 이게 제가 여행 다닐 때 사실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그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댓글에 다이너마이트 신청 들어왔다. 그만하라고. 그만하란 말이야. 그만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쿨렐레로. 여행하면서 많이 만들었어요. 어떤 느낌으로 만드셨을지 뭐 기억나는 나는 그 멜로디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뭐 기린도 보고 기린을 봤다. 유독 잘 어울리네요 아프리카랑. 그죠. 그래서 네. 아프리카에 되게 잘 어울려서 기린을 딱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묘사하면 돼요. 그래서 길가에서 있는 기린 아저씨 누가 기린이고 누가 나뭇가지인지 구분이 안 가네. 와. 여기까지. 좋은데요.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도 굉장히 순수한 노래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닌 노래도 어울리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뭐 김치찌개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갑자기 재난, 생각나서 만든 노래도 있다면서요? 노래인데 예를 들면 외국에서 그렇죠. 예, 라라라 잠깐만 라라라라 여행이 끝나고 나면 텅 빈 배낭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래. 그다음에 소뚜껑 삼겹살에 엄마의 된장찌개, 그다음에 묵은지 김치찌개, 그다음에 짜장면은 짬뽕이랑 탕수육 난자완스. 네, 먹고 싶은 거 다 나왔네.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래를 하게 되면 음식 한 마디씩 하죠. 그럼 다 떡볶이요. 떡볶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악기죠. 배고플 때 하림 씨랑 같이 계속 네, 줄임배를 움켜잡고 뭔가 먹고 싶은 거 막 얘기하면서 계속 멜로디를 하면 조금 위로가 될 것 같고 배가 좀 덜 고파질 것 같은데요? 아니 이 노래 부르면 다들 배고파가지고 그렇죠.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더 먹고 싶지. 네, 여행할 때 이런 노래를 많이 이제 만들어서 불렀고 이 노래가 배낭여행자의 노래라는 이제 곡인데 네, 근데 이게 어디 필리핀인가 태국인가 네. 거기에 그 게스트하우스의 벽에 크게 써있대요 이렇게. 아 진짜요? 네, 와. 네, 네, 그만큼 이제 여행 다니면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찾아서 또 끝없이 여행하는 뮤지션이신데 네. 노래도 이제 출국이라는 곡도 있고요. 그게 제가 이게 노래대로. 저도 그 노래 참 좋아하는데. 아니야. 노래대로 간다고. 영엽씨 1집 타이틀곡 제목 뭐예요? 1집 타이틀곡 You Are My Lady요. You Are My Lady. 네. 그거 그 노래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결혼? 그 중간에 한번 진짜 제목대로 간다고. 예. 그 뭐 아무튼 눈물나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예, 뭐 없었어요. 완전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약간 네. 눈물 났고 잘 몰랐었다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뭐 아무도 잘 모르고. 그 노래 모르고. 예, 노래 제목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노래가 1집 타이틀곡 출국. 2집 타이틀곡 여기보다 어딘가에. 까지 내고 네. 완전 유랑길에 떠올랐어. 떠났어. 수년 동안 이게 어떤 그
에너지가 있나 봐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사람들이 저게 자꾸 그 말한 대로 된다고. 첫 출국은 언제였어요? 혹시 인생의 첫 출국? 어, 그거는 아마 그 글쎄요. 자이로 그러니까 그 전에 녹음하러 뭐 일본이나 미국 잠깐 갔던 데 있는데 그거 말고 여행은 여행. 아일랜드. 아일랜드. 야. 가서 그냥 정말 호기심으로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유독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없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저는 이제 그 가수로 데뷔하고 뭔가 아 방송 나가는 것도 떨리고 힘들고 긴장된다 그랬는데 아일랜드 가니까 막 펍에서 길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너무 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네 뭐 외국 나가면은 길거리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 참 많죠. 네 그걸 저는 이제 처음 보고. 아, 되게 멋있다. 예, 그래서 그분들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분들 집에서 자고 막. 저도 음악을 하니까. 어, 같이 음악 방랑을 하셨네. 예, 저 나 가수야. 에이 가수 노래해봐. 어, 귀엽고 아, 별론데. 그래. 예,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그 사람들 공연하면 옆에 계속 앉아 있고. 아니 지금은 출국을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하림 씨의 그 노래가 이제 끝난 그, 건가요? 그 노랫발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노랫발이 그게 잠시 쉬는 건가요, 그러면? 어 잠시 쉬는 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아마 내년쯤부터 다시 또 대차게 기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공부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그 기운을 흡수한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일이 있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집시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게 알고 봐 집에서 쉬란 뜻이더라고요. 아 집시 집시 음악을 집에서 쉬는 아, 걸로 좀 풀어. 집시 장르가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줄은 네. 아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별명이 반경 2kg예요. 아 와, 진짜 그러면 예전이랑 데뷔하실 때랑은 진짜 많이. 어 그때는 막 진짜 지구 반대편을 변화된 모습이네요. 근데 아내가 반경 2kg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안 나가려고 그런다고. 아내 바라기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 자기 얘기 좀 그만 좀 하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자 이제 뭐 하림 씨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뭐 어,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우쿨렐레 들고 이렇게 그래요? 귀엽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벌써 보내드려야 되니까 참 아쉽네요. 네, 사랑을 했다 한번 더 불러드려요. 그걸로 퇴장하실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랑을 했다 하면 퇴장할게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렇게 여기 오니까 정엽 씨랑도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예 그래서 보통 두 번 이상은 출연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또 여러분들 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요? 네. 예, 여기저기 사실 지나가다 저는 공연하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월드뮤직 공연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거든요. 아 좋네요. 예, 그 공연 찾아오시면 예, 만날 수 있겠네요. 네 또 만나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공연장으로 하림 씨를 만나러 가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하림 씨였습니다. 하림 씨는 또 네, 사랑을 했다로 사랑을 했다. 네, 그렇죠. 사랑을 했다. 이거 어디까지? 고맙습니다, 하림 씨. 자, 보내드리면서 엘라 피처럴드의 Cheek to Cheek 볼게요. 에러, 에러, 에러.